안녕하세요. 치대생 김실습입니다. 이번에는 트리밍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저는 보통 치대실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석고 캐스트거든요. 그래서 석고들의 스펙과 사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해요. 사실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실습 여러 번 반복 고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자, 그럼 한번 보시죠.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치대생들이 사용하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석고와 석고 캐스트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인상제 알지네이트입니다. 알지네이트는 워낙 빠지지 않고 많이 쓰다 보니 함께 다루는데 정확히는 인상제에 포함되죠. 나중에 인상제를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알지네이트입니다. 경석고입니다. 진단 모형 때 사용하고 옐로우스톤이라고 부르죠. 초경석고입니다. 작업 모형 때 사용하고 레드스톤이라고도 불러요. 화이트스톤입니다. 교정 실습용 캐스트 만드는데 사용합니다. 플라스터입니다. 이건 교합기에 부착시킬 때나 정교하지 않은 작업시에 주로 사용합니다.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 각각 혼수비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GC 코퍼레이션의 알지네이트입니다. 회사에서 제공하는 규격 스푼과 컵이 있는데 혼합시 그걸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혼수비는 규격 스푼 한 스푼에 규격 컵 한 눈금입니다. 파우더 8.4g에 물 20ml로 하악 인상 채득 시에는 파우더 두 스푼, 물 두 눈금. 상악 인상 채득 시에는 파우더 세 스푼, 물 세 눈금. 20에서 30초간 열심히 섞어주고 작업 시간은 90초, 그리고 경화 시간은 180초. 일반적으로 겉에서 만졌을 때 굳으면 떼주면 됩니다. 인상체를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바로 석고를 붓는 것을 추천하지만 보관할 때는 100% 습도인 환경에서 해주어야 합니다. DK 문교에서 판매하는 국산 경석고입니다. 보통 마루이시 집섬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네요. 진단을 위해 캐스트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. 혼수비는 파우더 100g에 24ml, 30에서 60초간 혼합해 주시고 작업시간은 6분, 경화시간은 10분. 인상체에 주입 후 40분 뒤에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마루이시 집섬 회사의 초경석고 MG 크리스탈 락입니다. 정밀 주형으로 사용합니다. 혼수비는 파우더 100g에 24ml, 30에서 60초 혼합해 주시고 초경석고는 진공 혼합을 많이 하는데 그 경우 20에서 30초 진행합니다. 주입 후 30분 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단, 고무 인상제의 경우 60분 후에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화이트스톤, 류오카 덴탈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롬스톤입니다. 지난번에 있던 일본어 공포를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맛보게 되네요. 다행히 한문 능력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스펙을 모두 해석해냈습니다. 혼수비 100g에 23ml, 30에서 60초간 혼합해주시고 경화시간은 11분, 주입 후 40에서 60분 후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플라스터, 치과용 연질 석고라고도 합니다. 일반적으로 혼수비는 파우더 100g에 물 50ml 정도입니다. 하지만 다른 석고들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범위로 용도에 따라 물이나 파우더 양을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.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석고 사용의 5가지 팁과 당부사항에 대해서 2편으로 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